모두들 털하입니다. 와, 난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. 지금 방방곡곡 여기저기에서 이 라이브를 듣고 있는 186명 중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내가 쓴 건가?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술렁술렁임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.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데뷔를 하거나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뭔가 멋진 작품, 멋진 그림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나이를 보죠. 나이.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.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심하죠.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절망하고. 그 반복이죠. 담보진님은 여기 좀 더 나아가가지고 준비한 기간까지 보시네요. 이거 예전에 이 라이브에서도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도 말을 했었고 라이브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반복을 해드리자면 참고로 저도 11년 전 데뷔했을 때 29이었거든요. 그 당시 기준으로도 제가 되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데뷔를 한 거였어요. 제가 되게 도움됐던 얘기 몇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현세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셨다고 이제 온라인에 많이 퍼져있는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. 천재를 상대로 경주하지 마라. 그 얘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밤새도록 내가 그린 그림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천재들을 만나게 된다. 나는 몇날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렸는데 그 사람은 슥슥슥 그린 그 그림이 내 것보다 낫더라. 그런 천재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는데 그 천재들하고 경주하지 마라. 앞서가게 둬라.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그 천재뿐 아니라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겠죠. 나보다 좀 빨리 된다고 보이는 사람들. 모든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나보다 조금 더 빨라 보이는 사람이 있죠. 그리고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고. 근데 그 이현서 선생님 말씀에서는 그거였어요. 천재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. 그 사람을 광속으로 내 옆에서 치고 나갈 때 앞서가게 둬라. 왜냐면 그 천재들이 결과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벽이 있거든요. 내가 되게 천천히 그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서 어느 지점에 갔을 때 그 벽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천재를 봐요. 보통 안 되는 게 이상한 수준의 재능러들이 달려가다가 한번 그렇게 부딪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그 벽을 깰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요.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바라는, 동경하는 워딩이 있습니다. 혜성 같은 신인의 등장, 천재적인 데뷔, 충격적인 데뷔작,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말이 주는 달콤함은 알죠. 근데 그 말이 주는 엄청나게 무서움도 있어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찬란하고 천재적인 데뷔작을 그린 다음 차기작을 10년 넘게 못 그리면서 사라져갔습니까?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?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뭔지 모른 채로 달려간 덕분에 인간이면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.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. 명확히 알아요. 그거는 재능의 크고 작은과 무관하게 무조건 누구나 걸리게 돼 있어요. 문제는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감각적이고 재능 넘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문제는 그걸 넘어가는 노하우가 없는 상태로 거기까지 가버렸어요. 근데 느리게 가잖아? 넘어가고 있다는 감각도 못 느끼고 넘어가. 내가 계속 해왔던 순간이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었거든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웹툰 작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. 플랫폼 숫자도 적고 자리도 적다고 느껴져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데뷔할 자리를 빼앗아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. 근데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.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이쪽 직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자리를 뺏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종류의 게임이 아니라 내 자리를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내 자리를 만들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? 다른 사람 플레이하는 거야. 자꾸 보여. 주변시로 보여. 이 신자 옆에 자꾸 보여요. 제일 큰 노이즈거든요, 사실.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한 얘기였을 텐데 다시 한번 반복해드릴게요. 리우 올림픽이라고 아시죠, 여러분? 과거에 리우 대 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있어요. 보통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이 같이 열리는 거 아시죠?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. 그 리우 올림픽 때 패럴림픽의 15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한 사람의 기록이 그냥 올림픽의 1500m 금메달보다 더 기록이 좋았던 거 아세요? 이상하지 않아요? 패럴림픽이면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기록이 조금 더 낮는 게 보통이 낮은 게 더 보통이잖아요. 근데 그 패럴림픽 1500m의 동메달 기록이 그냥 올림픽 1500m의 금메달 기록보다 빨랐어. 다들 뭐지? 그랬단 말이야.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, 여러분. 1500m는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메이킹이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달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페이스를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눈치 게임이에요. 어떻게 보면 중거리 이후 장거리 가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이상으로 넘어가면 옆 레인 보고 주변 레인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빨라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근데 패럴림픽 그 동메달, 금메달, 은메달 하신 분들 어때요? 사진 보면 안 보이지. 시각장애인 분들이시니까. 어떻게요? 자기 코스만 그냥 달린 거란 말이죠. 당연히 그냥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기록이 빠릅니다. 옆에 있는 레인을 안 보니까. 저는 그게 당연히 뭐 세상을 너무 나이브하게 제가 무슨 꿈돌이 소년도 아니고 세상을 나이브하게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속상하지만
경쟁이 중요한 업계도 있겠죠. 그런 걸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거든요. 근데 만화 쪽, 웹툰 쪽 이쪽에서 뭐 물론 어떤 사람은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적어도 저의 수준에서는 그 우선 등수, 그 순위, 그 등수 그걸 파악하기엔 너무 어려워. 너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, 너무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곳이라서 계산하고 등수 매겨서 위에서부터 몇 등까지는 이번에 배도 올라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업계예요, 저에게는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자리 빼앗을 필요 없다, 빼앗을 수도 없을 것이다, 그리고 너의 자리를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. 자기 자리의 모양새가 잘 나오면 시장이 따라옵니다. 저는 그건 명확히 믿고 있거든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도전 만화에서 계속 옆레인을 봐. 힐끔힐끔 봐. 몇 살이지? 몇 년 준비했지? 나보다 뭐가 좋네? 그게 아니에요. 내 댓글창을 봐야 돼. 내가 봐도 부족한 게 풀풀 보이는 이 원고를 보겠다고 온 저 사람들 이상하네. 뭘 보러 온 거지? 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는 건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거잖아. 그 사람들에게 뭘 더 줄 수 있나를 봐야 돼요.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강화시키고 더 주고 싶은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, 그리고 내 자리를 마치 마인크래프트에서 내 집 짓듯이 동물의 숲에서 우리 섬 꾸미듯이 내 자리를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어느새 방문자가 왕창 들어있는 겁니다. 그게 이 게임의 본질이에요. 옆섬 가가지고 약탈해와야지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희망고문 당할까봐 겁나잖아요. 그때 여러분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? 같은 편을 찾습니다. 어떤 영역에 있건 겁에 질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, 첫 번째 행동, 우리 편을 찾아요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모여들어요. 모여들면 뭐가 문제죠? 내 두려움을 다스리게 해주는 효과는 있어요. 진통제 역할은 해주거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정적인 정서, 부정적인 정보, 정확하지 않은 정보, 이 모든 것들이 더 빨리 생성되고 확산되는 역할도 해버려. 그래서 지망생들로서, 준비하는 사람, 신인 작가로서 내 마음을 좀 의탁할 수 있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당연히 필요하고요. 중요합니다. 그 동시에 너무 그 안에서 부정적인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보는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. 신인 작가님들도 많이들 그래요. 행아웃 멤버들 있고요. 저도 그래요. 양세준 작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울먹이진 않지만 세준아 나 좀 봐줘. 세준이도 나한테 연락해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조그만 크루들을 가져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라이브 들어오시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. 아무튼 단무지님, 결과적으로 단무지님한테 무슨 제가 카운셀러처럼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멘탈 관리가 잘 됩니다라고 답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도움되는 얘기들은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교주 같다. 아니 그럼 안 돼.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. 절대.